지난 17일 낮 여성 A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안면도 없는 최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해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머리 등의 금속 재질에 둔기로 맞은 흔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압박했다라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의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최 씨의 평소 행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집 근처 여러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PC방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90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총 이용 시간은 385만 원.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차려진 신림동 피해자 빈소에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유난히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언니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언니는 이제 도맡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고인의 대학 동기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있어서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 이제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다른 친구에게 집에도 가고 그런.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습니다. 문제라도 있으면 애를 다른 길로 운동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학부모인 저도 느껴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지인은 생업을 미뤄두고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체크하다가 지금 일단 적어놓고 온 거야. 체크도 모르겠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실하고 심성고왔던 고인의 발인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었던 이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그제 19일 오후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부터 가슴까지 아주 심하게 다쳤었고요. 특히나 한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부러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한 바 있는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때부터 상태가 위중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를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을 하고 사전계획 여부 등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분노도 너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에요.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악마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사례도 있으셨나요?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이전에도 범행을 따로 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자꾸 미수 주장하시는데 가명 목적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한 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세상에요. 뚫린 입이라고 거기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저게 말입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운동 삼아 가고 뭐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영장 심사 때 19일 날 어디서 그 입을 놀려요? 뭐라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한테 빠른 쾌유를 빈다고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나쁘게 해석하면 빨리 쾌유되어야 자신의 형이 그나마 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쾌유는 어렵다는 사정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경찰의 발표 내용의 뉘앙스에 비춰볼 때에는 상당히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며칠 만에 사망하였다면 사실상 애초에 회복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고 이를 누구보다도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건방진 피의자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방금 나올 때 이른바 짝다리하고 서 있어요. 건들건들 건들건들 저게 반성한 태도입니까? 재판장님들 다 저 모습까지 다 눈여겨봐두세요. 기억해두세요. 저 인간이 저게 반성한 태도입니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다 나 저 입을 열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건들건들 다 짝다리 짚고 서 있어요. 어디서 불량스럽게 서 있어요. 그래놓고 입으로는 반성 뭐 빠른 쾌유를 빌어요. 어디서 저런 악마 같은 입에서 나오는 걸 다 우리한테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피의자란 인간이요 정말로 악랄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이 피의자가요 은둔형 외톨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 씨의 지인에 따르면 최 씨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만 있어서 고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1시간 동안 걸어다닌 이유 물어봤을 때 운동 삼아서 나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하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외출을 보면 집과 PC방을 오가는 게 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인근 PC방 여러 곳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많게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PC방에서는요.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거의 매일 가서 1시간 정도는 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가도요. 네. PC방 관계자는 설이나 추석 연휴에도 자주 PC방에 놀러와서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설이나 추석 연휴 같은 명절에는 보통 가족 친지가 모여 있잖아요. 이럴 때도 혼자 PC방에 와서 게임을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락한 거는 굉장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면서 통화 기록에는 음식점에 배달 전화 건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있다고 봐요. 집과 PC방을 오간다고 다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집과 PC방 별로 사교성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서 뭘 검색하고 뭘 즐겨보고 어떤 사고방식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그렇죠. 인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범죄나 범행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어떻게 저렇게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공감도 못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해서 피해자는 거의 그냥 의식불명의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잡고 나니까 이 인간이 경찰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뭔데요? 아세요? 물 좀 주세요였어요. 하하하. 야,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진짜.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경찰, 그러니까 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몸 귀한 줄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느낄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양손에 소위 이제 너클이라고 하는 도구를 끼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걸 끼면서 처음엔 뭐라고 진술했냐? 가방에 넣어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CCTV 보면 가방이 없어요. 그 말은 미리 주머니에 넣든지 손에 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범행을 하려고 누군가 잡히기만 하면 한번 그 범행을 하겠다라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가방에 넣고 갔다고 하면 그게 증거가 있어야 CCTV에 그게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프로파일로 두 명을 투입해서 피의자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세요. 예. 이게 우리 MBN의 사건 기자가 제일 먼저 언론사 최초로 이거 입수해가지고 보도했을 때 저 보세요. 저게 무슨 가방에 있어? 가방에 무슨 넣긴 누가 넣어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의 어떤 이 추정처럼 저 반바지 주머니 어딘가에 지금 그 흉측한 물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우연히 일어난 범행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심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 사람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3일 날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 천인 공노할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저 얼굴, 뻔뻔한 얼굴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숨을 거뒀어요. 정말 원통해요. 가족분들 얼마나 황망하고 분노가 치밀겠어. 그런데 피해자분의 그날 아침 행적이 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제 피해자의 직업 이제 선생님, 교사로 알려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갔던 도중에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거 그게 아니고요. 17일 오후 2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되는 날이어서 산책하기도 적당하지 않았고요. 네. 실제로 선생님이 연수 업무를 교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예, 해당 그 피해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체육부장을 맡고 있어서요. 그 연수 업무 때문에 오전에 출근길에 지금 나섰던 거군요. 오전에 네. 11시 넘어서. 예, 뭐. 나섰는데 학교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건 하루 전부터 인 16일부터 오늘 22일까지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을 운영 업무를 이제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그날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정아 기자님 주변에선 그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뭐뭐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업무를 맡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무튼 탄식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고향이 부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학교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서울에 이 자취방을 얻었었던 상황이었던 세상에.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이 방학 기간이 되면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한 대학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친구가 방학 기간에 신림동 자취방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워낙 솔선수범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남들이 꺼리는 이 방학 중 연수를 맡았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라고 아이고. 안타까움을 전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럼 왜 방학마다 부산에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안타까워지는 것이 지난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를 보살피려 방학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방학 때마다는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현혜였다라는 동료 교사의 이 증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수를 받으려고 애써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움이 더욱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번 요즘 이런 뭐랄까요 이런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비하인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평소 굉장히 또 성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해자의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연수 과정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은 한 10분 전 아니면 정시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항상 1시간 전에 먼저 도착을 해 있었던 세상에. 그 정도로 성실한 교사였다고 합니다.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효녀였던 피해자분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금 빈소가 눈물바다를 이뤘다는데요. 동료 교사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다 믿기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자들이 서럽게 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자기가 좀 힘들어도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어요.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놓고 빠른 케어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네요. 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동료 교사분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대신 업무도 맡았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그러면 집이 다르니까 집에 다른 방에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막 아쉬움과 미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분, 피해자분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도 지금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산책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네. 출근길이었어요. 그렇죠. 출근길. 네. 방학 동안이었지만 연수가 있었고 연수 계획된 연수를 맡아서 체육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출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족들이나 지인분들은 순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족의 말을 들어보니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 잘 확인해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만 있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살해 의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를 처음 적용한 뒤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꾸는 도중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숨지자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씨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발견됐습니까?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오후 중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최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직전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성을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왜 걸어다니셨어요? 운동선만 범행 도구였던 너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너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셨던 겁니까? 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